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인 요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 체중 감량을 위해 무리하게 굶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 부족을 느끼고 에너지 고갈을 막기 위해 기초 대사량을 줄여나간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만약에 사태 예방을 위해 지방으로 영양소를 축적한다. 결국 다시 살이 찌면서 요요 현상이 찾아오는 것이다. 살이 빠지면은 뭔가 음식이 부족하고 이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싶으니까 우리 몸을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을 해주려는 그런 능력이 강화되거든요. 그게 인류가 그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그다음 먹고 나면은 이거 지방으로 저장해야 된다 해서 그 모든 기준이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찌는 거죠.